안녕하세요. 물류 운송하는 윤남진이랍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좋은 아침입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저기 두 가지만 할게요. 매일 바쁘게 움직인다. 저 항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한 33년이 됐습니다.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딸 아들 지금 대학 보내고 있고요. 지금 시기에 일하는 자체가 보람을 느끼고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제시 갔다 오면 나하고 시간 맞겠네. 점심으로 같이 합시다. 아, 또 오늘도 안전은 열어고 네, 어려운 일 뭐 굳이 마다 않고 어린 동생이지만 앞장서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배울 점도 많고 뭐 형들도 많이 챙기고 그러니까 안 이뻐할 수가 없어요. 네, 여기 지금 서귀포항에요. 물로 하역하고요. 이제 또 겨레로 올라가서 물을 상차해서 또 성산포에 가서 하역을 하고 또 겨레로 올라와서 상차해서 제주시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하루에 한 250km에서 300km 운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결혼하고 고생 많이 했죠. 가정을 위해서도 고생 많이 했어요. 제가 조금 아팠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시국에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요. 고마워요. 성실하게 사랑해요. 힘든 시기인데요. 이 어려운 시기 지나면은 또 밝은 시대가 올 거니까요. 가정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갑시다. 화이팅.